이 보통 김밥집들에 갔을 때 저희도 김밥을 먹어보면은 뒤에가 커트가 안 돼서 서로들 막 붙어 있으면은 김밥 먹을 때 제일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손님들이 스승이라고 저희가 많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칼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른 저녁 시간.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이질 않는데요. 김밥 다 떨어졌네, 혹시? 김밥 다 떨어졌네. 아, 다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쉬워하는 손님을 돌려보내고 예. 다른 해 하루도 마무리됩니다. 아, 끝나신 거야? 예, 다 끝났는데요. 텅빈 김밥통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은 바로 이 집폐대발. 이게 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들인 네, 돈이라는 말씀? 금액으로 따지면 한 240만 원 정도? 와, 김밥만 팔아서. 예. 친척분들도 이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만큼 잘 되고 있거든요. 달인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아 제2의 대박 가게 꿈꾸고 있는 김밥 가게들. 이 레시피를 알고 있으면 예.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에 이 맛을 갖고 가서 처음부터 선뜻 잘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본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근면성실하게 그리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그 마음 지켜나가시길 바랄게요. 텅빈 시장 한쪽 유독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 쉴새 없이 무언가를 입속으로 넣고 있는데요. 가까이 가보니 아하, 대한민국 대표 간식 떡볶이. 식욕 자극하는 빨간 양념 옷 입고 사람들 유혹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산이라도 만들 기세로 푸짐하게 담긴 떡볶이 맛은 어떤가요? 아까 김밥 얘기했잖아. 김밥 왜 돈이 없어요? 몇 바퀴 돌았나 몰라. 물어가지고 온 거예요. 아, 전시품. 먹으면 좀 느끼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고. 손님 기다릴 새라 그릇이 넘치도록 떡볶이를 담는 달인의 손놀림이 분주한데요. 직접 오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한 배달 서비스 때문. 배달. 배달? 예. 아, 배달도 하세요? 예. 퀵서비스 아저씨. 배달을 퀵서비스로 보내세요? 네. 먼곳에다 드리고 싶어 하시니까 많이들 시켜주세요. 떡볶이가 식지 않게 비닐로 꽁꽁 포장한 후 공단? 떡볶이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손님에게 빠르게 배달하는데요. 여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 광경.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떡볶이를 배달까지 시켜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어라. 아니, 명절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데 이 집도 아니 저 집도 죄다 영업 종료? 떡볶이 집들은 영업 안 해요? 네. 여기만 남은 거잖아요. 응? 네. 괜찮아. 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딴 데는 되게 많았었어요. 여기 떡볶이 골목이 많았었는데요. 여기 사장님만 지금 유일하게 잘 돼서 남아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똑같이 했지, 근데 안 돼. 한 달을 못 버텨. 뭐가 특이한 점이 있어. 이거 얼마나 박아먹어. 뭐가 이상해. 주변의 모든 떡볶이 가게가 뱃기 들고 나가게 만들 정도로 맛있다는 이경의 달인의 떡볶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됐길래 네. 다른 집들 다 그만뒀어요? 아, 죄송하신 말씀이지만 글쎄요 하나둘씩 나가시더라고요. 놈들 놀 때도 나와서 장사하고 저는 설날 명절 때에도 장사했었어요. 안 쉬고 놀면 그 손님들이 좀 저한테 오잖아요. 아, 저 집은 어떤 맛일까 와보시잖아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념도 엄청 많이 쓰고 야채도 정말 많이 쓰고 저 서비스도 친절하게 하고 나갔을 때는 씁쓸했죠.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온 달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건데요. 그 노력의 결과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소단에서 끓는 건 설마? 떡볶이 양념에 육수를 돼지 등뼈로 내요. 예? 일반 물이 아니라 돼지 등뼈로 내요. 일반 물이 아니라. 떡볶이 양념이라고 하면은 고추장에 물을 섞어 만드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다리는 몸에 좋은 등뼈를 푹 우려낸 육수를 사용해서 양념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통 하나를 꺼내드는 이경의 다리. 이 속에는 또 어떤 비법이 들어있을까요? 새카만 색의 고추장. 다리 도대체 이게 뭡니까? 고추장이 아니고 춘장이에요. 에? 춘장. 춘장이요? 네. 제가 여러 가지로 다 써봤거든요. 근데 다 거기서 그 맛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나 하다가
춘장 짜파게티를 먹다가 춘장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색깔이 붉은빛이 나요. 밤에